성범죄 전과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그런데 경찰이 이 남성을 풀어줬습니다. 함께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들도 이 경찰의 대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5일 새벽 1시쯤 여수시 선원동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피해자는 41살 김모 씨. 김 씨는 지난 2012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살다 출소해 지난해부터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. 밤 11시부터는 외출을 할 수 없는 야간 외출 금지 대상자였던 김 씨가 새벽에 출입금지 지역인 모텔로 들어가자 경찰과 보호관찰소 대응팀이 출동해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.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어떻게 좀 실갱이가 좀 있고 신체 접촉이 좀 있으려나 하는 찰나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저희한테 와서 약간 폭행을 당했다, 좀 보호해달라. 그래서 바로 이게 그 대상자하고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. 현장에서는 몸싸움의 흔적인 다량의 혈흔도 발견됐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외출금지와 출입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. 경찰은 피해 여성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자 김 씨에게 폭행과 강간 미수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성폭력범죄는 지난 2013년부터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말만 듣고 김 씨에게 성폭력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. 김 씨가 출소 이후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건 이번이 네 번째. 김 씨를 관리하고 있는 보호관찰소는 성범죄 전과 5회를 비롯해 모두 18회의 전과가 있는 김 씨를 긴급 체포했어야 하는데 훈방 후 귀가 조치시킨 경찰의 대처는 문제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강간 적용이 안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죠. 이거 전자발찌 대상자이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미 세 번째 수사를 했는데 비난은 또 우리가 저번에 다 받았잖아요. 경찰은 하루가 지난 어제서야 뒤늦게 김 씨의 폭행과 강간 미수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.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.